지금 물이 깨끗해져서 헤엄쳐서 갈 수 있습니다. 성 안쪽 왼쪽을 안 가봤네요. 집사가 안쪽에서 반겨주고 있습니다. 던전 아이템 말고 또 다른 게 있는 건가? 왠지 따라오라는 이벤트 같은데. 테크나무로 쫓아가도록 하죠. 이게 아마 스피드 게임이 되나? 아이고. 스피드를 밀리면 안 되는데. 아이고, 오오오. 어디야? 아, 놓쳐서 처음부터 하나 본데요.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. 화면이 어둡죠. 길이 잘 안 보여요. 아이고, 아이고. 여기. 문 닫히기 전에 올라왔군. 안 돼, 안 돼. 문 닫히는 소린데. 어디지? 본 건가? 어딘지 알 수가 없네요. 아이고, 놓쳤습니다. 밝기를 좀 더 올려야 되나? 길이 중간부터 안 보이고 있거든요. 일단 다시 쫓아가도록 할게요. 뭐야, 너 왜 여기 또 있어? 또 길이 안 보입니다. 큰일 났네. 뭔가 지금 길이 닫히는 소리가 나네. 한번 가볼게요. 어차피 안 보이는 건 똑같긴 한데. 불을 좀 끄면은 잘 보이려나? 아이고, 출발이 늦었네요.
보고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는데. 지금 넘어온데 쪽 문이 닫히는 소리였던 것 같네요. 어디야? 이쪽인 것 같고. 문 닫히는 소리가 이쪽인 것 같은데. 어? 하트를 소비하네요. 일단 나가서 하트 좀 회복해야 되겠어요. 요정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게임 오버됩니다. 위험하네요.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. 없나요? 저쪽 위에 항아리가 있긴 한데. 이 안쪽에 항아리 있나? 하트가 전부인 것 같은데. 정면방에는 더 없을 것 같은데. 없어요. 이런. 요정을 그 공주 담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좀 귀찮은데. 늪집으로 다시 가겠습니다. 여기였는데. 요정 한 마리 잡았고요. 종목 풀 빼면 하트 나오겠죠. 이제 네, 하트가 세 개밖에 없네. 뒤로 좀 갔다가 여기로 다시 들어오자. 그럼 불이 다시 있을 테니까요. 하트 다 채웠고요. 아까 진행했던 방향이 짧았던 것일 수도 있어서. 자,
안에 다시 쫓아가 보죠. 이렇게 또 타이밍이 놓쳤네요. 지금 천장이 내려오는 소리라. 아이고, 이거 지나가야 됩니다. 여긴 성공한 것 같고, 뒤쪽에 지금 천장 닫혔을 거거든요. 여기 또 빠졌어. 빨리 올라가. 집사 아저씨가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천장이 내려가는 소리고요. 무서워. 씨, 여기도 얼른 쫓아서 더럽게 보네요. 초록색 뒤쪽인 것 같네요. 뒤쪽인가? 물살이 센데 빨리 올라가. 아이고. 이게 문제네요. 앞에 지금 닫히고 있는데, 손에 식은땀이 나고 있습니다. 몇 번째인가요? 이 아저씨가 하긴 아까는 데크나무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. 지금도 그냥 링크로 계속 가고 있는데. 여기서 왼쪽이었나? 왼쪽. 직진이었고 왼쪽. 안 돼. 이런. 또 가야 되네요. 저기 스컬 키드. 스컬 키드가 아니지. 데크 녀석들.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 발판 뛰어서 오른쪽 왼쪽 맞죠? 지금 맵이 떨어질 뻔했어요. 아슬아슬. 오른쪽 왼쪽인가? 자, 잠깐 정신 좀 돌리고요. 변신해서 넘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. 다 온 건가? 길이 막혔네 또? 어디죠? 저기
길들이 계속 있는데 길은 안 보이고. 아, 이 뒤쪽인가 보네. 아이고, 놓쳤습니다. 몇 번째야. 근데 이게 뭐 필수인지는 모르겠어요. 아이고. 야야야. 글렀네요, 속도가. 첫 번째는 넘어갔는데 이미 집사 아저씨가 사라졌어요. 아, 여기는 다리가 짧아서 불리하니까. 이 정도면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네요. 여기서 다시. 왼쪽. 패드가 조금씩 밀려가지고 남쪽 닦았어요. 아까 여기서 헤맸는데 이쪽에는 일부러 링크로 변했습니다. 주변이 좀 밝은 것 같아요. 아, 길막. 이쪽인가? 아이고, 도는 거 보면 이쪽으로 도는 것 같은데. 문 또 닫히고 있나요? 어디야? 뭐라 하세요? 이쪽인가? 이쪽 맞겠죠? 지금 길이 안 보이고 있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뭔가 문이 닫혔는데. 아이고.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니면 나중에 가면 찾아서, 토끼 가면 찾아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. 아유, 왜 떨어졌어? 그냥 토끼 가면 찾아서 오죠. 아, 그러고 보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조건이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데. 잡기가 애매해서 환장하겠네요. 던전 보스 또 깨야 되잖아요, 그러면은. 그냥 늪지대로 하트를 채우러 가겠습니다. 불상사라.
이 가면은 저기 누구지? 우편부한테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걸 할까나? 그럼 우체국 가서 아까도 뭐 길을 잃어서 못 간 거라 길만 찾으면 되거든. 마지막 날이라 세상이 망하려고 해서 그런가. 길이 어두워서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. 아저씨 날아가기 때문에 지형에 대해서 제재가 없죠. 어두워졌어요. 여기로 오른쪽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보네요. 여기는 데크링크로 먼저 갈 것 같으니까 중간에 먼저 가버리시네요. 여기는 링크로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. 몇 번째인지 길이 어려버렸네요. 여기는 심플해가지고 괜찮은데 거의 떨어지는군. 정가운데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요로로 가셨습니다. 오른쪽인 것 같고 다 왔네요. 아이고 니가 아니야. 화살로
스위치를 맞추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. 다 왔나요? 어, 저 앞에 계신다.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인데. 어, 쫓아왔습니다. 드디어 잡았네요. 아, 이 가면이 여기서 얻는 거구나. 돼지 가면. 이 가면이 뭐냐면 돼지가 되게 해줍니다. 냄새를 잘 맡아요. 돼지 같죠? 그러면은 가면 어디서 쓰면 되나? 쳐서 가죠. 나중에 조라조로 변신하면 이렇게 느리게 수영할 일이 없습니다. 이니까 할 게 있으면 마저 하는 게 좋긴 한데. 아, 저기 데크선이고. 뒤로 돌아가 보고 있는데 아 왼쪽에는 지금 안 갈 거예요. 거미 저주받은 아저씨가 있는데 지금 보라색으로 뭔가 있죠? 이게 아마 버섯일 거라서 어차피 요정 필요 없네요. 어차피 첫날로 돌아가면 쏠 수 없는 게 요정이라. 들고 어? 우리 다시 보라색이 된 느낌 같지? 뭐 아무튼 첫날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은 아니겠죠. 낮인 것 같은데 아직. 오후 12시인 것 같네요. 자, 여기 할머니 어디 갔어? 도망가셨나?
마지막 날이라 안 계시네요. 할머니한테 저 버섯 갖다 드리는 거 보면 될 텐데 일단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. 일단 버는 돈은 조금 하고요. 마지막까지 알뜰알뜰하게 모아야죠. 둘, 셋, 넷, 다섯 개. 200루피를 넘었고요. 선물로 대인용 200루피까지 들어가는 지갑을 얻었습니다. 그럼 뭐 별거 볼 일은 없을 테니까 좀 더 놀다가 저장하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첫날로 돌아가면 자동 저장이라서 냄새 나는 곳이 여기도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. 화장실에 1층이었나? 여기도 냄새가 나죠. 네, 여기도 버섯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. 거리나는 내비둬야 되는데 가면 쓰고 있어서 여기서 끝내려면 좀 더러운 것 같으니까 자 쓸데없는 게 좀 많긴 했는데 늪은 이제 끝났습니다. 첫날로 돌아갈게요. 이럴 거면 여기까지 안 왔어도 되는데.